제주도에 놀러 가면 흑돼지는 꼭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육질. 여러분들은 잘 몰랐던 흑돼지 이야기, 이색 맛집까지.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 소개하는 식재료 이야기, 흑돼지 A to Z 지금 들려드릴게요. 제주 흑돼지는 고구려 시대 북방 지역에서 들어온 소형 품종의 돼지 중 한 종류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려시대 말 충수광 때 농우 보호를 위해 소 도살을 금지하면서 돼지 사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외국종 돼지가 유입되면서 순수 재래돼지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 와서야 제주 재래 흑돼지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하여 제주 재래 중 흑돼지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흑돼지가 제주도에서 유명해졌는지 알아볼까요? 일제강점기, 제주 4.3 사건을 거친 제주도는 말 그대로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맥그린치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주도 인구가 28만 명인데 전체의 95%가 농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잘 공급되지 않았고 포장된 도로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농촌개발협회를 만들어 제주도를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 목장을 세워 양을 기르고, 양털을 뽑아 물레를 돌려 직물을 생산하고, 신협을 설립해서 도민들의 부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기관까지 건립했습니다. 이 모든 게 1954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흑돼지 사육입니다. 처음에는 한림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끼 돼지들을 나눠주었고, 돼지가 다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도민들이 이 돼지를 잡아먹거나 팔아버렸고, 결국 맥그린치 신부는 돼지도 양과 함께 이시돌 목장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79년 돼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돼지 파동이 일어났고, 맥그린치 신부는 결국 양돈을 포기하고 도민들에게 돼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줍니다. 이때부터 거대한 규모의 양돈업이 제주도에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흑돼지가 제주도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 조금은 이해되셨을까요? 먹다 보니 말하다 보니 먹고 싶어서. 결국 흑돼지 삼겹살 한 점 하고 있는데요. 역시 흑돼지는 일반 돼지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축산식품학회의 최염순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흑돼지는 개량종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기 조직이 쫄깃쫄깃하고 지방은 단단하고 백색이며 육색이 선홍색이고 부드럽고 향미가 좋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있는데, 흑돼지가 근내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다즙성, 즉 육즙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높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아서 건강 기능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다만 흑돼지는 성장이 느리고 외국종에 비해 체구가 작아서 부위별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육질은 좋고 품종은 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제주도 흑돼지 맛집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제공한 8천여 개의 일반 음식점 목록에서 돈을 검색하면 나오는 식당이 209곳, 돼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식당이 105곳,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 사이트 비짓 제주에도 흑돼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식당만 167곳, 흑돼지 맛집 리스트로 8만 대장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규모. 제주도에 올 때면 도대체 어디서 먹어야 하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 직접 가보고 느낀 흑돼지 이색 맛집 소개해볼게요. 이곳은 제주 신화월드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풍로라는 식당입니다. 흑돼지 오마카세, 일명 부타카세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목련 잎에 올라와 있는 항정살, 그리고 된장 맛 나는 소스. 뭔지 물어봤더니 진짜 된장 소스라고 합니다. 디저트까지 총 12개의 코스로 구성된 프리미엄 레전드 코스 요리. 제주 서부를 방문 예정이라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웨이팅만 3시간을 해서 먹었다는 전설의 그 식당 숙성도입니다. 흑돼지 고기를 드라이 에이징, 즉 교차 숙성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맛이 참 남달랐습니다. 직원들께서 잘 구워주신 덕분인지 고기와 쌈채소의 화려한 조합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란, 이 명란이 다른 고깃집과는 구별되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죠? 이곳은 흑돼지 스윙스 맛, 이곳은 흑돼지 돈가스 맛집 노조미입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배가 출출하다면 딱 가기에 좋은 거리에 있죠. 무엇보다 부드러운 육질과 붓가케 우동의 조합이 끝내줍니다.
우동으로 유명한 포도호텔 주방장 출신의 셰프님이 만든 우동이라 면발이 탱글탱글하고 밀가루가 툭툭 끊어지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제주도를 떠나기 전이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여행 코스라고 하면 성산 일출봉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인지 성산 일출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산 일출봉 밑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찐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담 수제버거입니다. 흑돼지 수제버거로 배를 채우고 오메기떡으로 배를 또 채우면 흑돼지가 나고 내가 흑돼지인 도나일체. 수제버거는 일반적인 패티와 다르게 둥글지 않은 모습이었고 패티 대신 양념불고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특이한 조합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죠? 성산 일출봉을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번에는 바다와 흑돼지입니다. 제주 귤껍질협회에서 선정한 제주도의 1등 해변 월정리 해수욕장, 그 앞에 있는 흑돼지 타코 맛집 타코 마심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특별한 칵테일까지, 흑돼지는 구워먹는 것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준 그런 식당입니다. 고기 식감이 부드러운데 씹는 맛도 있는 그런 오묘한 조합이랄까? 마치 멕시칸 친구 곤잘레스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채식 타코도 옵션에 있었어요. 대신에 치즈가 들어가니까 비건이신 분들은 사전에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흑돼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제주 흑돼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특이한 제주도 식재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도 안녕!